지난해 12월 15일 새벽 6시 쓰레기를 수거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숨진 한 씨는 청각장애를 앓았지만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요. 음주운전이 불러온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. 오늘 새벽 추위 속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숨진 안 씨는 청각장애를 갖고도 같은 장애를 지닌 부인과 함께 두 아들을 정성껏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고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? 평범한 한 가정집에 낯선 풍경이 보입니다. 숨진 안 씨의 영정사진. 두 아들은 사진으로 남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요. 가족들은 그날의 기억을 힘겹게 떠올렸습니다. 그날따라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4시 반에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. 식사를 하고 아빠한테 조심히 갔다고 하니까 아빠가 말씀하시기에 자기 발을 보라고 이렇게 튼실한 발을 갖고 있는데 뭐 다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. 사고 소식을 듣고 숨가쁘게 달려온 아들들. 병원에 도착한 이들이 마주한 것은 차가운 아버지의 주검이었습니다. 두 아들은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. 계속 사실이 안 믿겨지는 것 같았죠. 분명히 아버지 영정사진은 거기에 걸려있는데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 맞는데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. 평소 안 씨는 두 개의 지갑을 가지고 다녔는데요. 아버지의 명함 지갑에 빼곡히 들어찬 자신들의 사진을 보고 두 아들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립니다. 자상한 가장이었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는 더없이 크게 느껴집니다. 지금도 외출하고 잠깐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여기서 TV를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아쉽죠. 안타깝고 죄송하고.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했고 청각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가정의 경제를 도맡아왔던 가장이었는데요. 가족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. 안 씨의 아내는 청각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고 큰아들은 취업준비생, 둘째는 대학생으로 이들 가족에겐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끊긴 상태입니다. 천천히 생각하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도 챙겨야겠구나.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들까지 지원에 나섰습니다.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을 신청하고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했는데요.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망하신 분도 청각장애자이면서 환경미화원이었고 또 그 부인도 청각장애가 있고요. 가정이 곤란합니다. 그래서 피해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안 씨의 직장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. 큰아들이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. 본인이 이제 아빠가 하셨던 일을 어떤 일을 하셨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좀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. 취업을 희망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하시겠다라고 유가족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. 주변에서 크고 작은 도움들이 하나둘 더해지면서 안 씨의 가족들도 슬픔을 딛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게도 저희 담당하셨던 경찰분께서 많은 걸 좀 도와주셨어요. 그 경찰분께서 저희에게 저희도 모르는 그 시스템 같은 거를 다 하나하나 찾아보셔가지고.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3만 건, 무려 3,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그들 한 명 한 명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어머니였으며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.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.